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13번째 시간으로 창업 시 50%의 세금 감면이 된다고 라는 주제입니다. 자, 50% 세액 감면이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최초로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등으로 여러 가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벤처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요건 자체는 우선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인 경우에, 그리고 2018년도 5월 29일 이후에는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됐는데요. 만 33세라고 하게 되면 우리 나이로 36살이고요. 군대를 2년 갔다 왔다 하게 되면은 우리 나이로 38세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기준으로 생일이 안 지났다고 하게 되면은요. 82년생까지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냐, 외냐라고 해서 감면을 50%냐, 100%냐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조, 건설, 음식, 출판, 통신 판매 등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도소매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원래는 없었던 통신 판매가 추가가 됐으니까 기존에 감면을 받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은 감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혜택은요. 5년간 100% 감면이 있고 5년간 50% 감면이 있는데요. 청년이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요. 5년간 100% 감면이고요. 이외에 비청년이 비과밀지역, 비청년이 청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과밀지역은 지방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창업을 하게 되면 50% 세액 감면이고요. 청년이지만은 수도권에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 5년간 50%의 세액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창업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자체가 이 창업세액 감면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실제적인 창업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굉장히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면요.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최초로 하는 일이어야 되고요. 자기 앞으로 사업자를 처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됐던 개인이 됐던 창업을 했을 때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으로 주주로서 책임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여야지 창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세법에는 지배주주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지배주주라는 것은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 세액 감면이라고 있는데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요건 충족 시 혹시라도 제조업과 도소매가 섞여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구분 격리해 갖고 제조업에 대해 갖고 벤처기업 세액 감면이 되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고요. 창업일 같은 경우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일, 개인인 경우에 사업자 등록일이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혜택 같은 경우는 확인받은 과세기간 이후 4년간, 어떻게 보면은 확인받은 과세기간과 4년, 이후 4년, 결국은 5년이죠. 올해 벤처 확인을 받았다. 그러면 올해와 이후 4년이기 때문에 토탈 5년간의 세액 감면을 50%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벤처기업 확인 자체가 3년 이내, 최초 창업, 개인 창업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창업, 개인 사업자를 창업하고 3년 이내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 법인 전환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 기간 자체가 과연 법인을 설립했을 때 창업을 새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창업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갖고 세액 감면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결국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그대로 동일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지만 벤처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 창업을 1년 전에 했고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법인 전환을 했을 때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포괄 사업 양수도 방식을 통해야 되니까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세액 감면과 벤처기업 감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